아니야, 잘했어. 자막은 별로였어. 아니 안녕하세요, 코트가 막내빵. PJ라고 또씨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코트 뭐. 병신 개뚱뚱한 새끼, 코트 씨발 병신 새끼. 코트 병신 코트 병신 소리 야 크게. 이사 돌아다녀 세분 끄니까 대화가 아예 안 나오고 있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키형님. 아, 아까 제가 입안 똑강이 맞았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장님. 네? 그 제가 지금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네네 그분들 좀 제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목소리가 안 아, 제 목소리가요? 나는데? 아니. 아, 다른 분들이 지금 자꾸 제 욕을 하셔가지고,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리를 꺼놨는데, 네. 일방적인 저런 그 시비를 제가 별로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아, 님들 욕하지 마세요. 광대인 너. 키웅님, 네? 초등학생이세요? 아니요. 아. 잼민이세요? 구칠이님. 아, 약간 좀 ADHD 기운이 좀 많이 흐르네. 다시 울릴까요? 아니요, 내리시는 게 맞는 것 아, 같습니다. 네. 아니,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디 시비를. 산몇 살이세요? 아, 저요? 네. 인천산 28입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키우님 몇 살이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물어봐놓고 남은. 저 방장님 특혜입니다. 아, 오케이. 특혜. 다른 사람한테는 질문 가능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 네네. 속였습니다. 네. 아, 몇 살이신데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972님! 구치님 대답 안 하는데 왜 자꾸 부르세요, 방장님? 아, 여자거든요. 아, 구치리님이 여성분이에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인천. 몇 살이신데요? 16. 재미없어, 씨발. 아, 다시 올리네. 욕쟁이들 다시 올리는 거 보니까 방장도 똑같은 아, 분명? 사람이네. 아니, 계속 올려달라 해서요. 아니, 자꾸 욕을 한다니까요. 선시비 걸고 욕하잖아요. 알겠어요. 방송한다는 아, 님들. 이유만으로. 님이 역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님이 방송하고 있는데 자꾸 인신공격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님은 하고 싶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몰라서요. 욕하면 안 예. 되지. 먼저 선시비 네네. 걸었잖아요, 님들이. 예. 말을 아, 잘 님들 들으시네요. 사과하세요? 자, 그리고 정말로 저랑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은 정중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초대남님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데요. 초대남님이요? 네. 그럼 초대남님이랑 제가 1대1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에서 칼춤 한번 쳐드릴게요. 올려주세요. 네. 님들 안녕하세요. 후은님 안녕하세요. 인천님 안녕하세요. 초대남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대화하자 그랬는데 지능 네?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실 거예요? 아니, 아, 소리 대학. 끌게요. 방장님 보셨죠? 네? 저렇게 저런 사람들 저 별로 좀 대화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인사 하려니까 자꾸 안녕하세요 이질 하잖아요. 오, 욕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퍼아퍼님도 절대 올리지 마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데 채팅창에다가 타비제 언급하면서 계속 이간질하고 이상한 짓 하네. 왜 저러나 아, 모르겠다. 근데 예, 방장님 말씀하세요. 잘못한 게 있으신가 아니, 봐요. 방진행 거지같이 하실 거예요, 방장님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시차님도 지금 마우스 휠 굴리는 소리 무슨 빨래방망이로 빨래판 두드리는 소리 나는데 저거 쳐 듣고 가만히 계시냐고요. 시차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 반응 속도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느리세요. 방장님, 네네네. 시차님 내리라고요. 알겠어. 아, 요즘 잼민이들은 왜 이렇게 느리지? 인천 아지사냐님, 예. 그 콧바람 소리 너무 심하니까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예. 네네, 방장님 저방 관리 잘하죠? 님 방장하실래요? 네네, 알겠어요. 네, 제가 하란 대로만 하세요. 네. 네, 군대. 군대? 아, 아닙니다. 뭐할말 있어요? 아니요. 네. 아니, 왜 초등학생을 괴롭히세요? 후후님 좀 내려주세요. 왜요?
목소리 약간 좀 그 아동 납치범 같은 느낌 들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후우님 좀 내려주세요. 아 근데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 방의 토크력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 방의 가장 공헌도가 높고 제가 이 방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제가 이 방에서 가장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럼 내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습니까? 후후님 내리라고요. 아 왜 이렇게 짜증나지 갑자기? 아 반항기 올라오셨어요? 벌써 사춘기예요? 아니 재수가 없네요. 아 저랑 척지 자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어 알았어요. 아 내렸어요. 네 죄송해요.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파아파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왜요? 올리면 나 나갈게요. 알겠어요. 예. 인천 아대사냥님. 예? 경고했을 텐데요. 예. 마이크 위치를 입에서 5cm가량 떨어뜨려주세요. 혹시 돼지코세요? 됐네요 이제. 예 좋습니다. 방장님. 네? 방금 누가 일베 노래 틀었어요. 범인 누구래요? 찾아 범인 사, 찾아볼까요? 네 님이 찾으세요. 예 님이었어요. 저요? 님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123님이었나 보다. 123님? 내려요. 대답도 안 하는데. 아, 알겠어요. 예. 됐네요, 이제. 방장님. 네? 학교 안 가요? 알 거 없잖아요. 아, 이거 방 늘렸어요, 한 칸 더. 한 칸 더? 네. 누구 허락 받고요? 아, 조용히 해. 아, 어, 아, 여자 들어왔다, 여자. 소리 꺼야겠다. 아, 방장님. 누나! 방장님. 네? 방금 들어온 사람 저랑 철천지 네. 원수예요. 내려요 그러면? 네 투명 인간이니까 내려주세요. 무슨 일 있었냐면 일베 알아요 일베? 어 그게 왜요? 일베를 하는 사람을 만났죠. 처음부터 알진 않았고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저 손절에 손절. 예. 아 그래요? 123님이 자꾸 올려달라고 방장님한테 씨발년이라고 욕하는데요? 강퇴하죠? 그럼 올려요? 강퇴해야죠. 이 방에 아, 들어올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방장님. 제가 이 방에 쓰레기들 됐어요. 말고 괜찮은 사람들로 꽉 채울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와이와이님? 네? 혹시 몇 살이신지? 저요 28이요. 방장님. 네? 어디 가셨어요? 어디 안 갔어요, 왜요? 뭐 또 지금 주워 처먹으려고 지금 저 소화비만 걸리려고 지금 또 뭐 이렇게 가져가셨죠? 아, 음료수예요, 음료수. 음료수요? 네. 음료수 당 지금 몇 프로 있는 거? 뭐 드세요, 음료수? 포도 100이요. 아이씨. 왜요? 이 새벽에 그렇게 단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님이 언제 그랬어요? 아니 부모님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는데요. 단 거 먹지 말라고? 네. 아 진짜 문제네 이 사람. 단 거 먹지 마세요. 근데 노래하는 코트님. 네. 혹시 몇 살이세요? 저 22살이요. 22살이요? 네. 22살 목소리가 그렇게 늙었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늙었다는 거는 표현이 좀 싸가지가 없네. 씨발로 막 아, 죽을래? 아 죄송해요. 그럼 뭐라 해야 돼? 똑같은 새끼야. 야. 아. 말 조심해라. 아 여기 욕 금지방입니다. 알았어요. 네 늙었다는 네. 표현 하지 마세요. 왜요? 하지 말랑 하지 마. 이 시간에 포도백만이 뚱보 새끼야. 아 네네네. 뚱뚱보 새끼가. 배 나와가지고 에이 새끼가. 구칠이님. 구치님 내리죠? 왜요? 여자긴 해도 강퇴하는 게 맞죠. 대답도 안 하고 왜요? 이 방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에서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왈쑥이님이 말하는데 왈쑥이님 올려도 돼요? 방장님. 네? 방장님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진짜 그 사람이랑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아 씨발 안 되겠다. 야 뚱보야. 뚱보야.
야, 이 어린 뚱보야. 야, 이 포도백 먹고 지금 트름 거하게 한 용트름한 뚱보야. 너 혼날래? 싸가지 진짜 없으시네. 근데 님이 예. 님이 뭘 믿고 저 뭐 뚱보라 그래요? 님은 말도 잘 못하는 소아비만이 뭐래? 야, 이 뚱보야. 네. 포도백 처먹지 마세요. 살쪄요, 님아. 근데 님 방송한다 하셨죠? 예. 그럼 님 방송 링크 줘봐요. 싫어요. 왜요? 저도 뚱뚱하니까요. 그러면 님도 뚱뚱하면 남 평가하면 안 되죠. 나는 그래도 이 시간에 포도백은 안 먹어. 네? 나는 그래도 이 시간에 포도백은 안 먹는다고요. 어쨌든 간에 뭘 먹으니까 그렇게 살찐 거 아니에요. 내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본인이 뚱뚱하다면서요. 말수이님 올려달라는데요. 아, 하지 말라니까. 알았어요. 재밌어요? 사람이랑 아니, 계속 쪽지를 10개 넘게 왔어요. 관계 안 좋은 사람 자꾸 올리려고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 힘들게 오케이. 하는 거 좋아요? 아, 오케이. 제 스토커라니까요, 저 사람. 알았다 저 사람 제 스토커라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뭉치님 혹시 몇 살이신지? 저 25살이요. 뭉치님. 네. 왜 빠 계세요? 네? 왜 빠 계세요? 네 하면서 사창케 웃으세요? 아 아니 채팅 웃겨서요. 아 그래요? 네네. 방장님. 네? 이 여성분 내리죠? 왜요 왜요? 왜요? 채팅 보고 빠 계잖아요. 그 뭐 잘못됐나요? 남 조롱하는 아, 게 재밌어요? 제가 혼내드릴게요. 아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드리죠. 네. 아 네 안 웃을게요. 뭉치님. 네. 안 웃을 거예요? 네네. 어디 사세요? 저 인천이요. 인천 어디요? 서구요. 아 바다동이요. 아 진짜요? 네. 신청할게요. 키랑 몸무게가. 아 그런 걸 왜 물어 이 뚱보야. 니나 잘해. 아니 여자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니마. 네. 아 신체 사이즈 혹시... 신체 사이즈를 왜 물어봐요? 아니 미치겠나. 본인이 불쾌하셔서 어린 변태 뚱보야. 불쾌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저기 뭉치님. 불쾌했냐고요? 네. 불쾌한데요? 불쾌하다잖아 이 뚱보야. 사과드려. 내가 방장이니까 사과는 안 한다. 기분 나쁘시면 어쩌실 건데요, 근데? 그건 맞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방구석에서 불쾌감 표출하고 욕하는 아니, 거라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가세요. 아, 미안해요. 예, 그래요. 뭉치님. 네. 눈치도 좋으시고 성격도 서글서글하시고 거기다 인천 서구 가자동 사시는데 네. 저랑 내일 벚꽃이나 한번 보러 가실래요? 어디로요? 월미도요. 제가 바이크 태워드릴게요. 아, 몇 시요? 아, 진짜 오실 수 있으세요? 어디 사시는데요? 저 인천 청라요. 와, 청라로 가야 되나요? 제가 모시러 가면 되죠. 아, 네, 좋아요. 아, 진짜 장난치면 안 돼요. 장난 아닌데요? 진짜요? 네네. 뭉치님 그러면 저랑 그 번호 교환 좀 하시죠. 네네. 네, 제가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네. 거기로 일단 카톡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장님. 네? 여자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뭉치님? 소리 듣게요. 누나. 아 귀엽네. 아 저기 방장님 진짜 몇 살이세요? 아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죠. 네. 몇 살이세요? 와 완전 귀엽다. 아니 그 저기 방장 같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똥차 가고 새차 오네. 그쵸 여러분들 맞죠?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어 있어요. 제가 진짜 좀 아끼던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일배하는 걸 자꾸 티내고 방에서 이상한 행동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사람 선절했거든요. 똥차 가고 새차 왔다. 예. 방장님은 근데 토크는 자주 하세요? 며칠 안 됐어요. 어쩌다가 토크는 하게 됐어요? 그... 아... 그거까진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잼민란트 하셨어요? 잼민란트가 뭐예요? 발로란트.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잼민이들한테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게임인데. 응 아니고요. 잼민이 아니고요. 네 알겠고요. 방한 카드 늘렸어요. 그래도 되죠? 상관없죠.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만 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방장님. 토크온 하실 때 그게 필수예요. 왜냐면 방장님이 네. 자꾸 그렇게 자극적인 거에 노출되면은 방장님 지금 성장기에 지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도파민이라고 그러죠. 도파민. 소룡이님 안녕하세요. 소룡이님.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23살입니다. 내리죠, 방장님? 왜요? 뭔가 좀 살인마 같아 목소리가. 그 목소리로 평가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아, 그건 맞죠. 아 근데 저기 저 몽추님 왜 안 보내세요 카톡? 네? 아니 쪽지 보내드렸는데 왜 카톡 안 보내세요? 아네 지금 보낼게요. 아 씨발 장난이었네 이것도. 아니 드리면은 바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드릴게요? 이 지랄하는 게 지금 보고도 지금 아무것도 그럼, 행동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몽치님 네네 저도 주시면 안 돼요? 뭘요? 아 저 꼬맹님 저기 똥보야 네, 어린 똥보야 너는 왜 저기 25세 여자분이랑 뭐 하려고요? 아니 그냥 다 같이 아니 님도 카톡 아이디 받았는데 제가 못 받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저분이랑 벚꽃 보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도 보러 가죠. 아니 님은 돈도 없잖아요. 돈이 님이... 중요해요. 벚꽃 보는데 벚꽃 길가에 있는 거 보면 되죠. 벚꽃을 돈 내고 봐요? 그러니까 벚꽃을 돈 내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네. 여성분을 케어하려면 뭐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이동 수단은 뭔데요? 님처럼 무슨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거 그냥 저기 뭐 버스 타면 되죠. 에이 예봐죠. 아 안녕하세요 ASA님. ASA님 안녕하세요. 아니 공유 킥보드 다 타고 무슨 벚꽃을 보러 가. 버스 탄다 했는데요. 그 버스를 왜 타요? 버스 카드 찍어줄 거예요? 팀캐시도 지금 팀캐시도 1400원밖에 안 남았으면서 뭘 지금 저 여성분을 어떻게든지 저기 케어해보겠다는 거예요. 핫도그 하나라도 사주려면 그럼 만원... 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님은 차 있어요? 네 차 본대요. 산타페요. 존나 썩은 거네 님도. 뭘 썩은 거예요? 존나 썩은 거네. 썩은 거 아니에요. 산타페 무슨 형인데요? 20년식이요. 20년식이요? 네. 그럼 3년이나 지났네. 3년 지난 차 타고 뭉치네. 3년 차를... 지난 차. 아니 그럼 차를 1년에 한 번씩 바꾼 사람 어딨어요? 아 그래도 최신형이 좋잖아요. 뭉치님 3년 전에 난 님은 차도 없잖아요. 전 차 면허 딸 나이가 안 지나서 그렇지 몇 년만 지나면은 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러면은 님 나이 또래에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뭐 방방이라든지 트램블린도 타고 그냥 닭 염통꼬치 500원짜리 그냥 사쳐 먹고 그러면 되지. 왜 저 성인 여성분한테 어떻게든지 뭘 해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요? 네 그건 님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몽치님? 아이 그 좀 이상한 목소리 좀 내지 마세요. 뭉치님! 네. 그럼 님이 결정하세요! 뭘요? 방장이냐 아니면 노래하는 코트 저 사람이냐 이걸 결정하세요! 할게요. 봤죠? 일말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방장님이 지금 어리서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여성분들은 나이가 이제 먹어감에 따라서 편한 걸 추구해요.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힐링시켜줄 수 있는. 근데 저도 애초에 필요가 없었어요. 저 아줌마는. 이제 와서 하남자 지났죠? 이제 와서 쓰레기 지났죠? 이제 와서 개소리하지? 님 나이 또래 맞는 그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럼 소개시켜주세요. 또 포도백 처먹는다. 살찌려고. 또 소화기만 되려고. 그럼 님 방송 링크 줘봐요. 저요? 네. 그럼 안 놀리겠다고 약속해요. 님도 이때까지 나를 놀려놓고 님은 저는 님 얼굴 안 보고 놀렸잖아요. 근데 얼굴 보고 놀리는 건 좀 다르잖아요. 아 알겠어요. 그러면 안 놀리겠다고 약속해요. 놀리지 않고 솔직한 말은 해도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돼. 그럼 안 놀릴게요. 예예 약속했어요. 네 근데 안 놀리겠다고 해놓고 막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장난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지금 내가 웃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안 웃었어요. 피식피식이란 말이 웃겨서. 아 진짜요? 네. 알겠어요. 그럼 링크 드릴게요. 네. 예. 자. 들어오세요.
안 들어가지는데. 아니 클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거 복부돼야죠. 인터넷 창에다가. 아 그나저나 저기 그 몽치님. 네? 아, 진짜 오셨네? 카톡 왔네요? 진짜 보내셨네? 일단 명치님 얼굴 좀 봐야겠다. 아, 몽치님. 몽치님. 아, 진짜 방장 진짜 짜증난다. 아, 왜요? 왜 빡이에요? 저 아직 방송 안 봤는데요? 아, 근데 왜 웃으면서 갑자기 몽치님한테 그러세요? 아, 몽치님.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솔직히 봤죠? 웃는 것도 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나요? 아니, 솔직히 저 봤죠? 저 아직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어요. 몽치님! 네네. 저거 방송 들어가 봤어요? 아니요. 무슨 방송이요? 아, 그래도 같이 벚꽃 볼 사람인데 얼굴은 봐야 되나 싶어서. 아니요, 저기 방장님. 네네. 방장님은 어리셔서 저를 몰라요. 네. 저는 방장님 나이 때는 또 틱톡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그 아프리카 TV라는 그 컨텐츠 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마 네. 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를 봤다면은 뭔가 제가 소리치면서 그 검은색 티셔츠를 찢고 예 이렇게 그 유륜 노출하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아우 아유 아 포도백 먹고 또 첫 트림하네. 아니 왜 저 나이는 항상 종특이지? 저 나이 특 똥 똥꼬 방귀 털음 이거 하면 죽어요. 그냥 자지러져. 그냥 아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예. 좋아 죽어. 그러니까 코딱지 5대 잼민이 필살기죠 이거. 예. 그럼 님은 뭐에 웃는데요? 저는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안 웃죠. 22살이라면서요. 네. 저랑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요. 어? 아 다 해봤자 뭐 5살 6살 차이 나죠. 나겠죠. 중학생인가 봐요. 건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서울 사는 29이요. 키영님, 방장님. 네? 방장님이 그러면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나 누구 어떤 채널 봐요? 무슨 TV 봐요? 싫은데요 말해주기. 너 신태일 보지? 신태일 유튜브 없는데요. 아닌데요? 님 예전에 그 횡단보도에서 내복만 입고 김오딱송 부른 분 아니에요? 저요? 그 뭐지 여러분들 그 링크? 엉덩이 두들기면서 님 틱톡 찍은 거 제가 본 거 같은데요? 재미없어요 님은. 아니야 기분이 너무 좋아. 아니야 김오딱 노래에서 김오딱 님이 딱 떠올라요 이 영상 보면. 불러주세요. 아 링크 좀 받을게요. 꽥보석인가? 꽥보석? 꽥보석? 그거 맞아? 오케이. 꽥보석. 꽥보석? YYYY님. 예. 네. ASA님. 네. 방장님 이거예요, 님. 목소리 똑같네. 맞잖아. 목소리 똑같잖아. 맞죠, 여러분들? 아, 이거 방장님이에요? 맞죠? 방장 맞아요. 아닌데요? 맞잖아요. 아, 몸매 좋네요. 목소리가 딱인데. 아, 홍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몇 살이세요? 네, 저 26살이에요. 아, 왜 이렇게 남자분 들어와? 아, 여자분 들어와서 뭐 하게요? 방장님은 성별이 뭐죠? 아니 근데 뭉치님 개 이쁘신데요? 감사합니다. 왼쪽이 님이에요? 오른쪽이 님이에요? 누가 좋은데요? 아 이거 좀 떨리는데? 잘 골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오른쪽이요. 소리 끌게요. 아 님 왼쪽이군요? 네네.
왜죠? 왜 신은 이렇게 나를 우리를 갈라놨죠? 와. 만나게 해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님 만날래요 그래도. 진짜 만나시게요? 그럼 만나지. 인천 사는데 과자동이 개가까운데요? 아니 같이 저 뭐야 벚꽃 보고 나서 제가 평양냉면도 좀 사드리고 그럼 좋은데? 아 차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찬이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이신지? 아 광장 개엽겨 이제 거짓말 하지 마. 좀 토 나와요 광장님. 방금 침 두 방울 흘리신 것 같은데? 말하시면. 몇 살이신데요? 광장 야매떼송이나 부르시면 안 돼요? 네? 아 누가 트루만 해 시찰한 새끼가. 아 차찬이. 네. 몇 살이세요? 아 건우님 조용히 좀 웃어요.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광장님 왜 머리 긁으면서 말하세요? 안 긁었는데. 차찬님 몇 살이세요? 23살이래요. 방장님. 네? 저는 이미 몽치님이랑 이렇게 좀 내일 계획이 짜여졌으니까 다, 방장님 방해하지 않을게요. 방장님 원하시는 대로 그럼 더블 데이트 하실래요? 에바죠. 차찬님 어디 사시는데요? 인천이에요. 와. 아하 이거 제가 또 이렇게 또 아니 근데 싫어요. 저는 뭉치님이란데 그냥 올인할래요. 쓰리 가시죠. 아 싫어 싫어. 저는 뭉치님한테 가겠습니다. 뭉치님 진짜 타는 거예요 내일? 내일 진짜 가는 거예요? 네네. 아 이거 만약에 약속 깨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약속 지키실 거예요? 네네. 아, 월미도 가요 월미도. 네네. 월미도 가는 길도 벚꽃 많이 폈고 그러니까 월미도 갔다가 제가 인천에서 80년 전통의 그 경인면옥이라고 평양냉면 전문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네. 평양냉면 사드릴게요. 네. 아 사줄 거면 좀 맛있는 거 사주는 거. 평양냉면 개맛있어요 님아. 아니 비빔냉면이나 막 이런 거 사주... 비빔냉면 이 새끼야 고기 먹고 먹는 게 비빔냉면이고 멍청이 뚱뚱보야. 이 어린 뚱보야 이 뭐 많이 먹어보지 못한 토도백 먹는 뚱보야. 갈비도 살 거예요? 갈비요? 네. 아니 님은 갈비 사드릴게요. 님 오면은. 저요? 예. 네. 그럼 님이 산타페 있으니까 저 데려와 주세요. 어디 살아요? 저요. 저는. 에 꺼져 그냥. 왜요? 꺼져. 아니 사는 것도 안 맞추면서 뭘 하려고 해요? 엉덩이 두들기는 분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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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님 좀 닥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되게 호감이었는데 뭐라도 해보려고 망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예. 목소리가 끊겼어요. 아니 그냥 닥치세요 방장님. 여기 욕하면 안 되는 방이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닥치라는 말이 욕인가요? 저한테 기분 나쁘면 안 되죠. 소룡이님. 예? 안녕하세요. 왜? 아 입냄새. 약간 좀 전라도 말투야. 전라도 사투리 살짝 쓰더라고. 맞아. 광주? 어떻게 아셨어요? 전라도는 거의 광주 살더라고요. 전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전북이고요. 이 멍청한 새끼야. 아유 정말 완전 좋고. 전북도 전라도 포함인데요.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나누죠 보통. 전라남도는 보통 사투리가 아야 니 뭐더냐? 밥 먹었냐? 이름 이게 전라도 사투리고 전북은. 어쩔 TV 저쩔 TV야 만물 TV. 어쩔 TV 나오네. 전화 무더기긴 하죠 저기. 근데 확실히 좀 유행이 좀 늦게 가나 보다. 위에서 이미 요즘 잼미애들 어쩔 TV 안 쓰던데. 쓰는데요. 요즘 안 써요. 님이 몰라서 그러죠. 그러면 아니죠? 님은 잼민이도 아니면서 나이 먹었으면서 어쩔 TV 그거 어떻게 알죠? SNL 보고 알았죠? 어쩔 TV 같은 게 이제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안 쓰죠 잼민이들은. 거기서 쓰는 순간부터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유행어는. 요즘 잼민이들 안 써요. 쓰는데요. 안 써. 님이 잼민이 되신 거 아니면은 응 써. 응 안 써. 응 써. 네가 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안 써. 그럼 어쩔 TV 어쩔 냉장고 어쩌는. 방장님 몇 살이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건데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알려주기 싫은데요. 아 네네.
네. 어쩔? 저쩔. 다른 분들 마이크가 없나요? 어쩔 TV. 소룡님. 어쩔 TV 방장 어쩔 TV 저쩔 TV. 방장 어쩔 TV 저쩔 TV 꾸꾸루 빙뽕. 꾸꾸루 빙뽕. 시크릿 주류 리미티드 에디션. 아우 재미없어 비오. 어쩔 산타페. 어쩔 산타페. 응 어쩔 게이트 파이브. 어 어쩔 산타페. 어쩔 산타페. 어쩔 산타페. 응 어쩔 아반떼. 3년 전 산타페. 어쩔 3년 전 산타페. 응 어쩔 못소. 어 어쩔 3년 전 산타페. 아니 님 아빠 못하는데요 그러면. 몰라요. 못하는지도 모르고. 응 어쩔 펠리쉐이드. 어쩌라고 초딩이랑 싸우고 싶죠. 싸우도 내가 이겼죠. 싸우기 전에 이겨버렸죠. 어 근데 실제로 만나면 응 이겼다. 내가 이긴. 응 내가 이긴. 응 잼민이 향한 채찍질. 응 채찍질 맞고 바로 울죠. 어 한 대 맞으면 살려달라 빌죠. 불쌍하죠. 방장 K.O. Rina is singing chords. 어, 내가 이겼죠? 말 무시하면은 다 되는 줄 알죠? 채찍질 맞죠? 그래봤자 한 대 맞으면 울고 한 대 맞으면 울 거면서 무시 방장 골기짝 그냥 바지 내린다 방장 골기짝 울죠. 그래봤자 한 대 맞으면 나한테 울죠. 맞은 다음에 바로 엉덩짝 아파. 오, K.O. Winner is singing count. 내가 이겼죠. 골기짝 맞았죠. 방장님. 방장 존나 좋아해. 방장님 이거 해보세요. 와. 진짜 모자란 녀석이네 이거. 지가. 아 진짜 저기 그 이제 몽치님. 네. 내일 그러면 진짜 데리러 갈게요. 어 네네. 아 이미 카톡 주셨기 때문에 민지님 사진 몇 개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사진 몇 개 한 두 개 정도. 아 네네. 방장 키 아 그 방송 키고 가도 상관없죠? 어 제 사진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네네. 어차피 우리가 내일 오전에 볼 거잖아요. 네네. 아 근데 안 주무셨는데 괜찮으세요? 몇 시에 가는 거예요? 아 그냥 지금 볼 때 지금 볼까요? 지금요? 예 지금 뭐 술 한 잔 하실래요? 어... 이야 전개 빠르다. 네, 아 이런 예? 전개 좋죠. 가실? 제가 내일... 데리러 갈게요. 오후는 안 되나요? 에이 오후라고 하면 님 100% 감정 기복가가지고 내일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청자들한테 내 얼굴도 보여줘야 되는데 아 씨발 몰라 잠수 아 몰라 차단 이럴 거잖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 아 오히려 좋아요. 지금 바로 을왕리 넘어갈래요? 을왕리 가서 조개구이? 아니 바로 가시죠? 코순이, 코순이, 예, 아, 좋습니다. 그, 지금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요? 네네네, 지금 준비해주시고,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지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방송 출연료도 드릴게요. 이야. 저도 주세요. 20만원 드릴게요, 20만원. 저도 이야. 주세요. 출연료. 뭉치님 오실? 내일 만나면 안 되나요? 아, 또 이런다. 아니 왜? 아니 내일 만나기로 한 거잖아요 원래. 내일 만나기로 한 건 맞는데 님이 만약에 거절할까봐 내일 가가지고 막 잠수 타고 막 감정 기복 가가지고 개지랄병 떨까봐 역겨워서 그러죠. 여자들이 보통 그래요. 당장 뭔가 이렇게 방송에 잠깐 나와가지고 진짜 좀 뭔가 여성적인 매력 어필했다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내 자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아주 예 그런 그 아주 그 평정심을 딱 추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거 안 가야지 아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지 코트님 죄송해요 이 질 할 거잖아요 100% 잠수야 100% 잠수야 안 그래요 아 진짜 안 그런다고요? 네 진짜 안 그래요 그럼 저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냥 코스 예 뭐라고요? 아 그럼 진짜 내일 그럼 저랑 그 벚꽃 그 저기 라이딩 방송 하는 거예요? 네네 좋아요 어... 키 몇이에요? 161이요 오 Holy shit. 몸무게는요? 뭔데요? 님이 뭔데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겸사겸사. 근데 사진으로 보면은 절대로 뚱보는 아니에요.
뚱보는 이 방에 방장밖에 없어요. 아... 이 시간에 포도백 처먹거든요. 지도 뚱뚱하던데. 아, 네 미래가 나야 방장아. 아, 근데 방장님 고마워요. 이 방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내일 게스트 방송 할 분도 구했네요. 근데 진짜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죠. 진짜 만날 거라고 하던데요, 저분이?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토크원에서 뭐 만나자는 얘기 나오자마자 만나요? 저는 얼굴을 까고 방송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좀 신분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노출돼 있잖아요. 보장이 가능하잖아요. 방장님도 오세요, 그럼. 데리러 와줄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가야 돼? 아, 일단 광주까지 어떻게 가? 광주까지 못 가죠. 차가 있잖아요, 그거님은. 아니, 차를 타고 광주까지 일을 보러 왕복을 간다는 건, 야, 아프리카에서 1티어 역캠도 내가 그렇게는 안 데리고 와. 안 올 거면 말아, 어쩔 TV. 어쩔 TV. 휴치, 휴치, 휴치. 채찍 세대 맞았죠? 그래봤자 싹 다 피했죠. 그리고 실제로는 네가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쩔 TV, 저쩔 TV, 어쩔 냉장고, 어쩔 저쩔 세탁기, 어쩔 건조기, 어쩔 산다페. 안 되겠다. 차 바꾸든지 해야겠다. 이거 법인으로 그 저기 돌리는 그 저 사업자 차량인데 저 새끼가 자꾸 무시하네. 아, 제 바이크는 BMW예요. 산타페보다 더 비싸죠. 그래봤자 짭이죠. 짭 아니죠? 짭이죠. 짭 아니죠? BMW 짭 없죠? 카포, 짭 없죠? BMW 바이크죠? 카포어죠. 내가 졌네요. 카포 맞아요. 귀엽네, 요즘 재미애들. 로블록스 하세요, 방장님? 네. 로블록스 나중에 저랑 그 귀신 찾는 거 할래요? 그거 뭔데요, 이름이? 그 있잖아요, 얼굴 커져갖고 귀신 그 잡으러 다니는 거, 귀신 피해 다니는 거. 뭔지 모르나? 아, 그 이름 뭐였더라? 로블록스 해야겠다, 방장님이랑 다음에. 지금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게임 방송하면 시청자들 다 나가요. 어쩔 TV. 저쩔 TV. 아오니 그거, 로블록스. 방장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아이, 저 초등학교 고학년 똥보 새끼한테 뭘 이상형을 물어봐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그럼 님 저랑 나중에 공포게임 하실래요? 아니, 그거랑 저한테 그러시는 이유랑 별개잖아요. 그냥 놀려봤어요. 그래요? 예. 아, 근데 자꾸 토크원이라고 깝치지 마세요, 솔직히. 진짜 귀엽다, 귀여워. 아, 근데 저 어린 나이에 참... 아! 잠깐만. 뭉치님. 네. 쪽지로 누가 시청자가 이간질한 거를 지금 나한테 내용을 보내면서 이거 사실인가요? 뭔가 갑자기 무슨 유튜브 레카 채널 기자 마냥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예. 아, 여기 글로는. 아니, 그런 거를 왜 읽으시고 그런 걸 왜 보시고 저한테 그러세요? 안 올 각 잡는 거지? 그럼 그렇지, 토크원이. 됐어요. 벚꽃 보러 가져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그냥 틀어박혀 계세요. 아니. 아니면 만날 거예요, 그럼 뭉치님? 아이, 짜치네. 에이. 그럴 줄 알았다. 뭉치님 그래서 진짜 만날 거예요? 아니, 안 만나죠. 저한테 저런 얘기 보내면서 진짠가요? 이지랄한 거 장난친 거죠. 지 여자라는 거 이용해서. 저 사람 입장이 중요하죠. 아니 나도 싫어. 아니, 내가 싫어. 졸라 간보고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요? 뭘 갑자기 해요? 아니, 님 같으면 좋겠어요? 무슨 갑자기, 예? 지금 방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방송 보고 있는 개청자가 뭐 쪽지로 이간질하는데 그거 보고 이거 진짠가요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 나쁘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 지금. 말해봐요, 그러면, 뭉치님.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안 본다니까, 내가 싫어지네. 그래도 방장이라는 귀여운 뚱보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방장님, 네. 저 저분이랑 안 만난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갑자기 말안 하는 게 뭔가 이상한데? 아이, 뭉치님, 네. 왜 대답을 안 해요? 아. 누가 집에 가축 키우나 봐. 좋아 죽네. 뭉치님 그래도 약속 깨려면은 그래도 말은 해보셔야죠. 무슨 말이야? 안 만난다며요. 만난다고 전한적 없어요. 그럼 님 만날 생각 있나 아니 봐요? 근데 그럼 기분 나쁘게 그럼 왜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만날 사람인데 예. 그렇게 저는 님을 잘 모르니까 아저 저를 아예 몰라요? 저 노래는 아예 모르세요? 아예 아예? 모르진 않는데 아 알면 됐네. 아예 그러면은 다시 마음 돌릴게요. 저 새끼도 존나 갈 때네. 원래 남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너나 지금 나한테 새끼라 그랬냐? 아니.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태. 방장님, 네네. 집 주소 불러봐요. 뽕따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뽕따요? 예. 싫은데요. 더 비싼 거안 주면 안줄 건데요. 진짜요?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로 뭐 하나 주세요. 저한테 선물. 구독할 거예요? 노래하는 것도 구독할 거예요? 구독할게요. 예, 오케이. 홍선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갖고 싶어요? 가격대는 얼마까지 돼요? 10만 원. 10만 원이요? 네. 저 지금 고를게요. 네. 고르고 말해드릴게요. 놀고 있어요. 네. 귀엽네. 구글 캐시 드릴까요, 그냥?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피자 먹을래, 피자? 피자는 10만 원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치면 피자 먹었어요. 아까 치매. 아까 치매. 아, 좀 살려줘요. 아, 존나 귀엽네. 아, 죽겠다. 오늘 4월 1일이거든요, 방장님. 네.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근데요? 뻥이에요. 네? 뻥이에요, 뻥. 그거 진통 같은데? 안 준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님이 쌈차페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 새끼 진짜 귀엽네. 아. 방장님 자전거 있어요? 자전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자전거는 왜요? 아니, 그냥요. 아, 너무 귀엽다. 방장님, 네?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주소 줘요. 왜요? 저 이제 나가보려고요. 근데 주소를 왜 줘요? 카톡 하라고요. 뭐 맛있는 거 보내주려니까.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주겠냐? 안 주겠지, 씨벌.
뭉치님. 네. 진짜 보실 거예요? 아 진짜 아, 장난 아니야. 죽겠네. 네네. 진짜 진심? 네. 알겠어요. 어 찐사랑이다 근데. 뭉치 초대할게요. 와 진짠데 이거? 만우절이라고? 올 수도 있잖아 진짜로. 초대해 볼게요. 아 뭉치니. 네. 어 가자동이 진짜 개가까운데 인천 서구라서. 가자동이면 진짜 5분 10분 건. 걸어가도 될 정도로 진짜 완전 가까운데. 바이크 타보셨어요? 아니요. 겁 안 먹어도 돼요. 네네. 네, 사진에 있는 거 이거 타고 다니는 거. 아 예, 노란색. 오. 그 방송을 할 거예요. 네네. 근데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팬이랑 네. 팬 미팅 한다는 느낌으로 가서 이제 뭐 콧 노래방도 가고요. 네. 예. 맛있는 것도 먹고요. 네. 카페도 갈 거예요. 네네. 예. 진짜로 오시면은 그만큼 예. 또 즐겁게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와. 빠꾸가 없어지네. 아 근데 사진은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 사진 보내드릴게요. 예. 일단 그러면 카톡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내세요. 나가지 말고. 너무 장난 같으신데. 약간 확약서 같은 걸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확약서까지는 너무 부담스럽지. 아 진짜 가자동 산대.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는 이분한테 좀 뭔가 믿음을 느꼈는데. 지금 방송 중이신 거죠? 예. 그 방송 네네. 링크 보내드릴게요. 방송 보세요. 예. 라이프한테 그 방송 링크 좀 줘라. 매체수로 왜요? 아, 오케이. 예, 일단은 토크 나가서 따로 얘기하자고 하시네요. 키우. 오늘 너무 재밌네요. 코트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코앙님께서 팬가이 100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토크는 나오네요. 무서워요. 채팅이라고 하시는데. 네. 구타유발중님께서 100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왜 말을 안 해?
코트님 일단 토크만 나가도 되나요? 무서워요 채팅. 내가 오키 오키 하고는 저기 뭐야 뭉치님 사진점 왜 안 읽으시나요? 점점점 하니까 아예 안 읽네 그 이후부터. 에라이씨 빨려. 에라이씨 빨려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토크는 믿을 수가 없어. 존나 안 보네 그냥. 어 읽었다. 아니 니마 간 볼 거면 미리 말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 엄청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급해. 여러분들 확실하게 약속을 지어야지. 토크온에서 만났는데 당연히 해줄 수 있을 거면 해준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내가 해야지 여러분들의 기대치도 떨어지거나 뭔가 올라가거나 그런 거잖아. 어 아니 당연히 급하지 여러분들. 예. 아 일단은 토큰 크겠습니다. 일단은 크고요. 야옹이 아빠 한 거 보여주라고? 코트야 솔직히 살짝 설렌다 오엑스 오요 귀엽게 생기셨네? 아 프사밖에 못 봤어 이뻐서라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가까운 데서 하니까 그게 좀 괜찮은데 예 코트야 야라이 베타메일 새끼야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오겄냐? 아이 뭔 소리야 코트야 하필 4월 1일에 저런 화끈한 면이 나타났다고? 대훈아 에라이 대훈아 아이고 윤태훈
나 말해줄게. 지금 무슨 상황이 딴 건 말해줄게. 그냥 성격이 존나 답답하네. 예. 그냥 안 볼게요. 예, 안 보고. 그, 욕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지금 방송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아까 사진 보낸 거 기분 나쁘라고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으면 생각이 짧았네요. 이러고 착한 척은 존나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전 사실 방송적으로 보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보는 거를 원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내일 진짜로 개인적으로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이후로 아예 그냥 읽지를 않아. 어. 이거는 아니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려면 뭐 달라 저기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좀 저기 이끌어 내가지고 이제 방송도 자연스럽게 또 좀 키고 그렇게 가야지. 방송 안 하고 뭔 벚꽃 보러 다니고 그러고 나 저녁에 방송 어떻게 해요? 힘들죠. 차단. 역시 토크는 예. 패스. 아니 나도 싫어. 예. 아 자꾸 막 그저 공들여야 되잖아. 자꾸 막 계속 막 꼬시고 자꾸 막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게 귀찮고 싫어. 스윗한 여러분들이야. 어우 이게 웬 떡이냐면서 편한 대로 하시죠. 아 다음 주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죠. 저는 싫어요. 예, 빠르게 손절해야지. 방송하는 사람이 뭔 연병한다고 여기서 로맨스를 추구하려 그래. 토크온에서 그것도 제발 현실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걸로 이제 좀 빌드업이 돼가지고 같이 방송도 하게 되면 좋은 거고 그런 거지. 이게 맞아. 코트야. 그냥 뒤에 랄프 태우고 벚꽃 보러 가죠. 안 돼요. 아까 다른 애들 대할 때도 성격 더러운 년인 거 파악했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진 마시고 그냥 예, 그냥 족같다.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토콘을 왜 다 시켜? 오슈 3시간 해야 되는데요. 오슈 3시간 갈겨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3시간이면. 지금으로부터 3시간이면 여러분들 7시, 8시까지 해야 돼. 좆됐어 나 지금. 아. 속도로 2시간만 틀어버리죠. 역행방 탐방으로 구하는 게 맞을 듯? 아 진짜로 그럼 합니까 여러분들? 예. 벚꽃 구경하는 걸로 갈까요? 차라리? 당일날 벚꽃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 한 잔 때리고 뭐 노래방 갔다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일 데이트 느낌으로 주의 5 데리고 꽃놀이 가자. 주의 6가 그거를, 성격이나 외모나 제일 괜찮더라. 그거를 월요일날 하려고 해 나는. 그걸 월요일날 해야 돼. 그걸 월요일 날 하기로 했어. 예. 그럼 월요일 날 가실 분을 구하죠. 지금. 어?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랄프야? 왜? 내가 카톡 차단하니까 내 핸드폰으로 보내네. 어떻게 알았대요, 그거를? 잘 나온 거 고르고 고르다 보냈는데 자아가 여러 개예요? 왜 이렇게 급하고 성질적이요, 뚱땡님아? 아 이거 씨발 나 미치겠네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형 번호 알았대요? 아 내 번호 알려줬잖아. 아 보냈어요 지금?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적극적인데요? 존나 적극적인데? 바로 전화 걸어야 안 되겠지? 어? 바로 전화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를 할까요? 예. 아.
어떡하지? 약간 좀 고수의 느낌이 나네요. 형을 들었다 놨다 해버리네.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연락을 안 하는데 아예 꺼져라 나도 안 해 이러고 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근데 아예 안 가려는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재고 있다? 네.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월요일이더라도. 아니야, 월요일은 주유랑 해야 돼. 네. 코트야, 만우절 19시간 남았다. 정신 차려라. 좋대지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딱 말할게. 두 시간 뒤에 떠나자고 바로 돌직구 날이시. 솔직히 말할게. 사실 이분이 자기는 방송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면은 보고 싶다. 근데 방송이라면 좀 그렇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사실 나는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분이랑 연락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 짜치는 행동이잖아. 그죠? 예. 방송을 해야 재밌는 거지.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보는 건 좀 약간 음흉해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맞죠? 예. 처음만든 뭐 서로가 좋다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 해봐 해봐. 역시 클린. 성장했다. 예. 그냥 네,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맞아.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더라도 뭔가 좀 방송에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야지. 방송이랑 도움이 안 되면은 내 방송도 무너지고 좋을 게 없어. 그게 맞아. 아니 아무리 이뻤어도 안 했을 거야. 왜냐면은 방송해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원래 만났잖아 라고 했는데 뒤에서 원래 만난 적 없어 이 개새끼야. 뭘 뒤에서 만나 여자들을. 이 새끼들은 뭔 나를 뭐 개쓰레기로 만드네. 아니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꼬들기는 것도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오빠 난 진짜 오빠 좋은데 방송적으로는 좀 별로야. 방송적으로 안 보고 싶어. 오빠 심장도 개무서워. 오빠랑 1대1로 그냥 밥 먹고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만난다고 해도 상관없. 만난다고 해도 나가 나쁜 놈은 아니야. 아무리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니 막 얘기했어. 씨발 방송 이용해가지고 여자 팬들 막 저기 한다고. 바로 강퇴할게요. 서로가 좋다고 해서 만나는 건데 자기는 뭐 상관이. 근데 너 왜 이렇게 방송 과몰입하냐 랄프야? 네? 너 왜 이렇게 오늘 왜 그러냐? 아니 저희 황제가 공격을 받으니까. 주군이? 예, 저희 주군께서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이 근위 대장으로서 이 위신이 안 서잖아요. 너는 벚꽃 보러 여자친구랑 안 가냐? 저 다음 주에 갑니다. 월요일 화요일? 예, 예. 좋겠네. 예. 부럽다. 오슈를 갑자기 하기에 좀 뭔가 존나 짜치는데. 아 오케이 여러분들 10분만 쉬었다가 오슈 갑시다. 2시간 할게요. 3시간 좀 에바고. 예. 네. 저 소리 좋겠다. 코트야 코만 가.
가벼운 만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벼운 만남도 좋은데 무거운 만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무거운 만남을 최근에 해보니까 무거운 만남이 마음에 또 오래 남고 앞으로는 이런 만남을 해야지 좀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죠. 예. 무거운 만남이 좋아요. 아 그래 무거운 만남보다 묵직한 만남이 좋지. 예. 맞아 나도 나이가 37이야 이제 씨발 그냥 나 좋다는 사람도 그냥 아무나 그냥 만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싫어 나도. 어 그게 맞지. 코트야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이 납치되는 시대다 조심해. 뭔 개소리야. 강남 한복판에 사람이 어떻게 납치돼. 쌈배한테 피고 어? 뉴스에 나왔어? 진짜로? 리얼로? 무섭네 강남. 강남 안 가야겠다. 강남이 좀 더러워. 그리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강남이 더럽다 얘들아. 아이고 우리 도떼가 코박이게를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비 온다던데 맞나?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비 오네. 화수목 비 오네 여러분들. 화수목 비와 잣됐어. 벚꽃 끝나겠네. 월요일까지 딱 적은가 보네. 화요일 저녁부터. 2년 안에 백두산 터진다고? 안 터졌으면 좋겠네. 나도 이제 인생이 좀 살만해졌는데 백두산 터져가지고 뒤지면 안 되잖아. 이민 갈게요. 내일은 성지합창단 합니다. 예, 하고 사실 저도 잠을 목요일 날 개 오지게 잤어요.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그냥 풀잠 때렸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좀 오늘 아침까지 방송하고 라이딩 방송 딱 끝내고 막 낮 2시 3시쯤에 딱 방송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풀잠 때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성지합창단 가려고 그랬는데